토지 35회입니다. 이 사람아, 서둘 곳 없네. 차는 없지만 저녁이나 먹고 가게. 예, 쪼. 종호 모친 신 씨의 만류도 그렇고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만날 수 없게 된 종호를 모처럼 만나 앞뒤를 쏟아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홍의를 갈라낼 수도 없어 월서는 엉거주춤한다. 너무 패스러워서. 별말을 다 하는구먼. 그새 김생원께서 돌아오실지도 모르잖나? 그 어른이 딱해서 그러는 게야. 자네라도 찾아온 걸 보시면 한결 위안이 될 게 아닌가? 예, 다 저희들 생각이 모자라서. 아닐세, 남남끼리 그만할 수도 없지. 그러면 여기 앉아 쉬고 있게. 서편에서 뻗어온 햇볕이 오지 항아리를 자글자글 태우고 있었다. 여기 실은 아니 뜨거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온다. 홍이 아베는 와 아직도 안 올까?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아니겠지? 우찌 날도 이렇게 긴지 모르겄다. 절에나 한분 가봤심은? 7월 백중날 절에 못 간 생각을 한다. 지난 초봄 절을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올해는 죽은 어미를 위해 백중날엔 동참하리니 월서는 마음먹었었다. 사는 게 무엇인지. 불났다는 거는 핑계 아니가? 내 정성이 없어 그랬겠지. 부모 기일이면 월서는 자기와 이민애를 귀밑머리 마주푼 계집이 아니라 하여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아버리던 용희를 생각한다. 모든 것을 용희 스스로 외아들 홍희와 함께 진행시키던 제삿날의 행사. 그것은 떳떳하고 도도했으며 월선이뿐만 아니라 이민애도 고독하고 씁쓸한 날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월선은 아무도 몰래 숨어서 혼백을 부르며 상을 올리던 어미 기일은 간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서러운 날이었고 해서 백중에는 절에 가려니 흠신 울고 망령의 천도를 손발이 닳도록 빌려 했었는데 어메, 어찌 아들 자석 하나 못 두었소? 살아 생전보다 어메 죽은 뒤가 더 서럽소? 무뱀은 어떻고 사당임은 백정임은 어떻소? 서러운 사람끼리 만내서 아들 딸 낳아서 와 그리 못 살았소? 참말로 차생이 없다면 땅속에 누운 어멘들 우찌 하늘 풀 것이며 낸들 우찌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겠소? 서럽게 나서 서럽게 살다가 서럽게 죽어야 하는 우리네들 신세가 어메, 우찌 아니 서럽다 하겠소? 월서는 강가를 향해 뛰어가는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본다. 아이들의 모습은 차츰 작아져서 콩알 만큼 되고 녹두알 만큼 되고 그런 뒤 없어져 버렸다. 그늘진 나무 밑에 깔아놓은 멍석에서 호박잎 찐 것, 열무김치, 된장국, 맛깔스러운 찬에 조밥으로 저녁을 끝냈을 때 해는 넘어갔다. 모두가 다 고생이네. 멍석 위에 그릇들을 함지박에 옮겨놓으며 신 씨는 혼잣말처럼 내었다. 그릇을 옮겨놓을 때마다 풀빨이 서고 억센 삼베치마에서 서걱서걱 천이 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허리도 굵고 손목도 굵고 햇볕에 그을러 구릿빛 나는 신 씨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린다. 고생이서 뭐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 자네도 입이 없는 여잘세 하고 빙긋이 웃는다. 과묵하기론 신 씨도 마찬가지 월선의 처지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신 씨는 측은한 마음에서의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천성에 그렇기도 하려니와 사대부집 여인의 감정으로 감정의 억제가 일상이었으니 얄싹한 말돌림을 삼가는 것이겠는데 그러나 자네도 입이 없는 여잘세 한 말에는 고통에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칭찬하고 아울러 나도 말은 못하나 자네 슬픔은 알고 있네 하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여벌의 소반 하나가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 함지박에 담아와서 멍석에 폈던 음식 그릇을 도로 함지박에 담으니 정우가 얼른 그것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홍이도 덩달아서 멍석 위에 남은 빈 그릇을 걷어들고 정우 뒤를 따라 부엌으로 쫓아간다. 이상타? 우리 엄마는 사내 자식이 부석에 들어오면 모신다 카더만은
정우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양반이라 하는데 와 부석에 들어갈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이내 잊어버린다. 홍이는 어둡기 전에 정우와 밖에 나가 한바탕 더 놀고 싶어 조미 쑤신다. 잘 먹으십니다. 그람은 날도 저물고 생모님께서도 안 오시니. 갈채비를 차리듯 월선이 일어선다. 가려고? 예, 저 노마님께. 그냥 가게. 지금 잠이 드신 모양이야. 홍아, 홍아. 뒷곁에서 홍이 달려나온다. 엄마, 갈랐고? 응. 벌써? 벌써라니. 해가 졌다. 어두워 오는데. 그놈 참, 눈이 샛별 같구나. 신씨는 새삼스럽게 홍이를 찬찬히 뜯어본다. 씨가 따로 없다더니 하며 감탄하는 표정이다. 월선의 입이 절로 벌어진다. 자랑스러움이 염치없이 얼굴 가득히 퍼진다. 얼굴값을 못하고 행사는 개차반입니다. 사내 자식이 그래야지 얌전만 해서 어디 쓰려고? 신씨는 몇 걸음 따라 나오며 월선의 작별 인사를 받는다. 또 오게? 예. 홍아, 또 놀러와라. 그래, 대답하며 월선의 손을 뿌리치고 홍이는 팔랑개비처럼 몸을 빙글빙글 돌린다. 기분이 좋을 때 버릇이다. 넘어지겠네. 안 넘어진다. 어서 가자. 저물겠구나. 저기 또랑이다. 월선은 아이 손목을 잡으며 실개천을 건너뛴다. 핏줄이 닿지 않는 모자는 타박타박 말없이 걷는다. 도랑가 풀숲에 숨은 개구리가 온다. 엄마, 와. 아버지는 와 안 오노? 보고 접나? 응. 언제는 아버지가 무섭다 카더만은. 아버지가 성을 내면 그때 그만 나도 따라갈 거로 그랬다. 해교는 어쩌고? 그런께 안 따라갔지 뭐. 따라가심은 벌써 한 달이 헐건 넘었는데 엄마 보고 접어서 울었을 거 아니가? 홍이는 힝 하고 웃다가 코를 들이마신다. 홍아, 응? 네 아버지 따라가시면 엄마 보고 접어서 울었겠지? 자네 자식이 울어? 그럼은 엄마 떨어져도 안 보고 접다 그 말이가? 울지는 안 해도. 아직 부드러운 아이의 손을, 꼬무락거리는 손을 소나기 속에 느끼며 월선은 위태위태롭게 이어온 모자지간의 정을 생각한다. 얼핏 보기는 개구장이요 응석바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아이들보다 홍이에게 예민하고 조숙한 면이 있는 것을 월선은 느낀다. 생모 이민애와 자기 사이에서 양켠의 심정을 재빠르게 헤아리고 적당히 안개를 피울 줄 아는 홍이를 이민애보다 월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사실 홍이에게는 월선이나 이민애의 애정이 늘 불안한 것이다. 집안에서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이민애는 홍이를 점령했고 방어의 성곽을 삼았고 월선은 공포에 떨며 바라보았던 것이다. 홍이는 어쩔 수 없이 피가 부르는 그 인력 때문에 생모한테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싸움도 없이 또 전의조차 없었던 월선은 성곽을 향해 백기를 흔들어야 하는데 홍이는 그것을 보는 일이 민망하였고 슬펐다. 아비가 보고 싶다는 것도 두 편의 불안스러운 애정의 틈바구니서 불안해지는 때문이며 할머니, 할아버지 제삿날에만 겨우 부자지간의 정을 표시했을 뿐인 평소에 냉정했던 아비가 실상 홍이 마음속에서는 든든한 기둥이었던 것이다. 엄마, 와, 정우가 그러는데 말이다. 정우 형님은 삼촌이 데려갔다 가더라. 삼촌이니까 데려갔겠지? 그런데 말이다. 그기 양코베기가 사는 뭐라 카더라? 아, 마우제 땅이라 카든가? 거기로 데리고 갔대. 마차를 타고 한참 동안 가는 곳이래. 그 멀리까지? 벼랑간 홍이는 신중해지는 것 같더니 걸음을 멈추고 발돋움하듯 그리고 목소리를 낮춘다. 엄마, 정호 삼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래. 정호 형님도 독립운동 하러 갔다 카더라. 뭐라고? 월선은 움찔한다. 정우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캄서 나보고만 살짝 말해주었는데 엄마도 남보고 말하면 안 된다. 언냐,
말 안 할게. 종 아버지는 말이다. 외놈한테 붙잡혀서 총 맞고 죽었대. 그래서 종호도 좀 더 크면 독립운동하러 나갈기라 캄시로 나보고도 어른이 되면 독립운동하러 나가자 않카나. 그래서 우리는 햄질하다가 새끼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했다. 뭐라고? 두만강에 얼음이 얼면 말이다. 우리 독립군 아저씨들을 총을 메고 말을 타고 외놈을 쳐들어간다 카는데 엄마 참 신나겄지? 나도 크면 총 메고 말 타고. 큰일 날 소리. 아스만 어둠에 하얗게 떠오른 아이 얼굴을 월스는 노려본다. 네 저번 때도 일을 저질러서 큰일 날 뻔 안 했나? 그거사 뭐. 그때도 길상이 아재랑 선생님이랑 아니었으면 우찌 될 뻔했지? 니는 용사관에서 맞아 죽었을 기다. 일부러 겁을 준다. 그래도 뭐 선생님은 야단 안 치던데? 엄마만 그러지? 선생님은 늘 말했는데 뭐 외놈은 우리 원수놈이라고? 그러니 외놈의 학교 댕기는 조선놈이 새끼 다 지게 한다고? 그래 선생님이 그러시더나? 그거사 뭐 다른 아들이 그랬지만은 선생님도 독립 듣기 싫다. 눈먼 말이 유령 소리만 듣고 가더라고. 네가 뭐를 아노? 하다가 월서는 홍이 손목을 다시 잡고 걷기 시작한다. 그런 일이사 양반들이나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제 우리네 같은 상사람은 그저 일이나 꿍꿍 하고 그 양반들이사 나라 은덕도 많이 입었고 벼슬 자리도 살았고 영화도 누리시니 자손 만대거지 백정은 백정으로 살아야 하고 무당은 무당으로 살아야 하고 노비는 노비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 세상이라고 무신 좋은 일이 실기든고 상놈들이 해서 되는 일 하나 없었고 떼죽음 당한 것밖에는 뭐가 있었노? 그래도 엄마 학교서 그러는데 홍장군은 포수락 하더라. 하기사 윤보 목수 같은 사람도 있긴 있었다마는 월서는 휘적휘적 걸으며 지난날의 그 쓰라렸던 기억을 더듬는다. 엄마 나 잠 온다. 잠이 와서 못 꺾었다. 어버돌라 그 말이가? 응. 총 메고 말 타고 외놈을 쳐들어갈 기라 카더마는 그런 생각함시로 어버돌랐고? 월서는 엎드리며 등을 내민다. 치! 잠이 오는데 뭐? 얼마 가지 않아 홍이는 등에 머리를 박고 잠이 들었다. 언제 일이 컸는고 모르겠네. 제법 묵직하구나. 이제 한 7, 8년만 있으면 7, 8년만. 그람은 헌혼 장부가 안 되겄나. 가냘픈 두 어깨에는 아이 무게가 겨웁다. 그러나 무게만큼이나 월선의 기쁨은 크다. 어디서 이놈 자식 짝이 크고 있는지 모르겄네. 배필은 천상에서 맺어주는 기라 카더마는 우리 홍이 짝이라면 월궁의 선녀 같아야지. 천지간에 다 봐도 우리 홍이같이 잘생긴 아이는 없더라. 없고 말고 이만한 나이면 한창 미버질 땐데 모두 솔밤싱이 맨치로 미버질 땐데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중얼거리며 혼자 웃는다. 용정 운막집 앞에 당도했을 때 밤은 꽤 저물었고 길편에는 부채를 들고 아낙들이 나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홍이 어망이 어디 갔다 저물기 옴매까? 야 좀 다 큰 아를 얻고 오당이 무식이 그리 키워 되겠음매? 아낙 한 사람이 말을 걸었다. 잠이 들어서 남풋불을 등지고 이미 내가 앉아 있었다. 홉사 돌부처로 변한 것처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미동을 않는다. 자식이 우찌나 무겁든지 이자는 못 얻고 댕기겄네. 중얼거리며 사짜리 위에 내리니고 베개를 끌어당겨 머리 밑에 받쳐준다. 아이는 입맛을 다시다가 모로 돌아눕고 그리고는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낸다. 이민애는 여전히 미동을 않는다. 월서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지만 이웃 아낙들과 돈거래 때문에 싸웠거니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잡아먹을 듯 소리를 버럭 지른다. 와 그러는고? 와 그러다니? 성님 성님 하던 그 존댓말은 고사하고 손아래 마치 집에서 부리는 종을 대하듯 표범한 이민의 언동에 월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어차피 최참판 내 서희가 허락지 않는 일이라면 이민애가 무슨 재주를 넘어도
월선이를 따라 국밥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수천 년 묵은 폐교시 같은 년. 아, 아니, 뭐라겠지? 월선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천년 묵은 폐교시 같은 년이라 했다. 했으니 우뜻하는 것고? 와, 나는 니한테 년자 붙이지 못할 사람으로 알았더나? 아님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무신 영문이제? 월선은 허둥지둥 일어섰다간 사찰을 위에 주질러 안고 난다. 멋이 어쩌고 어째? 김문장한테 문 안 드리고 간다고? 그놈의 삼촌인지 공간지하고 잘 짰다. 잘 짰어. 한 년은 슬쩍 피하고 늙은 구렁이 같은 게 뭐 어쩌고 어째? 우리 모자한텐 객주집 방 하나 비워 죽었다고? 이 순심보가 먹빛이다. 겉으로 숯대고 어진 척함서 속에 순년 먹은 떼국이 흐르고 있는 니년이다. 사람 참 귀찮네. 무슨 일이 어찌 됐는지 알기나 알아야. 어멍 떨어도 그걸 모를 내가 아니구마. 흥,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이자는 소용이 없어졌다. 그 말이제? 이민애는 펄쩍 일어선다. 월선에게 덤벼들어 칠 기세다. 하하, 서천 쇠가 우실 기다. 순순히 물러나갈 내가 아닌께. 몰짝하게 볼 사람이 따로 있지. 월선이는 민적민적 뒤로 물러나 앉으며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떤다. 머슴이 3년을 남의 집에 삶은 세경이 얼맨 줄 아나? 통통하게 살찐 팔뚝을 휘두르며 사태질이다. 그냥은 안 나간다. 안 나가. 산도 설고 물도 선 이 대놈의 땅에까지 와서 내 손발 잦아지게 종질했다. 세경을 내놓으란 말이다. 세경을. 못 내놓겄나? 이 순 백여시 같은 년. 어림도 없다. 서방 뺏고 자식 뺏고 나를 종같이 부리먹더만은 이자는 갈 때 올 때 없는 나를 떼어버리겠다. 그 말이제? 어디 간대로 되는가? 허, 간대로는 안 될 기다. 천하 없이도 안 될 기다. 내 눈에 이렇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니년이 따신방에 발 뻗고 잠잘 줄 알았더나? 청산 유수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목도 쉬지 않는다. 놀라 잠이 깬 홍이 한 구석에 처박히듯 타고 앉아서 까만 눈을 굴리며 두 사람의 어미를 번갈아 본다. 아, 아무래도 이게 미쳤는갑다. 오냐, 미쳤다. 환장 안 하고 어찌 사람이 살겄노? 어린 자식 데리고? 다짜고짜 경이 설명이 없다. 경이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경이 설명을 해버린다면 욕설을 퍼부을 구실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예 사실을 깔아뭉개고 앉아서 하는 지랄인 것이다. 아이고 대고 동네가 시끄럽게 울음잡히는 것을 본 월선은 허둥지둥 밤길을 뛰어서 공로인의 객조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김은장을 뵈려고 정원의 집에 간 새 일어났던 일과 서희의 의중을 알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민애가 지랄 발광을 하게 된 까닭도 알게 된 것인데 알았다 하여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오 답답하기론 마찬가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월선의 성미가 물러서도 그랬으나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다. 공로인의 경우도 답답하기론 마찬가지였다. 지독스런 계집에 대한 미움과 노여운 생각 같아서는 평안 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한마디 내뻗어버리면 그만이겠으나 그러질 못하는 게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복잡한 사정이고 보면 이민애가 공로인 객주집에 옮겨만 준다면 문제는 썩 간단하게 끝나지겠는데 가게에 함께 드는 것은 서위의 말이 일단 떨어진 이상 될 법도 않는 일이오. 그러자니 움막에 그들 모자만을 남겨둘 수밖에 없고 사정은 여하튼 우선 용의가 돌아와서 그들 모자만 움막에 동그만이 남은 꼴을 본다면 월선이나 공로인의 처지가 실로 난감해지는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홍이 아베가 올 때까지 가게는 비워두고 함께 이실랍니다. 그래도 야야 아기씨께서 마음 내키는 김에 그러다가 사정이 또 달라지면 죽도 밥도 아니다. 무슨 놈의 계집이 그렇게 염치없고 뻔뻔한지 아무래도 쇠가죽을 덮었었는갑다. 떼거지를 쓰기만 하면 함께 밀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지겠다. 하여간에 지고 이기고 간에 아기씨가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가? 설마 홍이 아베가 그 일간에 오기는 안 오고 싶니까? 기다리 보고 싶니다.
하기야 그렇게밖에 할 도리가 없겠지. 사람 영악한 건 범보다 무섭다 하더라마는 이서방도 팔자는 고약하지. 에이, 공노인은 재떨이를 끌어당겨 가래를 뱉고 그 담뱃대 좀 주소. 걱정스럽게 쭈그리고 앉은 방씨에게 화를 된통 낸다. 월선이 움막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이민혜 쪽에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함께 가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념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일이었고 자기가 야료를 부려서 월선을 움막에 묶어 두었다 한다면 용이 돌아왔을 때 자기 처지가 불리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공노인의 객주집에 든다는 것은 월선이나 공노인의 입장을 좋게 할 뿐이고 어떻든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편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생각을 이민혜는 했다. 월선은 가게에 들어야 하고 자기 모자는 움막에 남아서 용이 돌아왔을 때 비참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엿장수 마음대로 누굴 배리 없는 줄 알았던가? 해서 이민혜는 내가 서러서 그랬소. 성님 생각해 보이소. 처음엔 성님이 날 괄시하여 그러는 줄만 알았지 뭡니까? 좁은 소견에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믿을 수 없더마요. 이민아가 그렇게 표변하고 나오자 뒤늦게 화가 치미는지 월선은 눈물을 찔끔거린다. 성님이 여기 움막에 우리랑 함께 있다고 해서 밥 나오고 옷 나올 것도 아니고 염치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소만 홍의를 위해서도 한 나이나 젊어 두 곤뱅이 성할 때 벌어야 안 하겠소. 공든탑이 무너지겠소. 나한테도 그렇지만은 성님한테도 천지간에 누가 있십니까? 저거 비리갱이 같은 놈 자식 하나뿐인데 짜박짜박 싸워 싸도 우리 죽으면 물 떠줄 자식 아니겠소. 다 내가 잘못했소. 그러니 가게에 들도록 하이소. 장장 그칠 줄 모르는 사설에 그 사설에 지쳐 자빠진 월선은 아무튼 그도 그럴 법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했고 3, 4일의 승강의 끝에 이민혜는 소개의 목적을 거두었다. 그 동안이라도 행여 용의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조마조마 마음을 써가면서 월선이 국밥집을 시작하자 이민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횡포해져 갔다. 그것은 또한 돈을 장만하리라는 꿈이 깨어져 버린 데서 온 분통 때문이기도 했다. 아무튼 국밥집에는 머스마이 하나를 들였고 객주집의 송이도 때때로 와서 거들어주고 해서 순탄하게 개업을 한 셈인데 이민혜는 마치 인질처럼 홍의를 감시하여 가게에 보내는 일이 없었다. 결국 월선이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면 이민혜한테 자식 없는 서름을 뼈가 녹아나게 받아야 했다. 이민혜는 새끼 밥을 날라오게 했다. 그게 다 심술인데 양껏 밥은 먹고 할 일은 없고 본시 게으른 여자는 아니었으므로 이민혜는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다. 불더미 속에 사라져버린 돈 생각을 하면 당장 미쳐날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수하지 못한 돈이 있었던 게 다행으로 화재 때문에 망하기론 매한가지인 그런 사람을 번질나게 찾아다니며 단돈 10전 오전이라도 받아내는데 다소는 재미를 붙인 눈치였다. 핫다, 굉장하구만. 헐렁하지만 풀기가 없이 축 늘어진 삼배적삼 앞섭을 무심결인 듯 자꾸 잡아당기면서 주가비는 눈꼬리가 찢어질 만큼 크게 벌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불도 되게 큰 불이었던 모양인데 그 부담도 고래뜬 것은 집들이 그단세 들어섰다 그 말이구만이라오. 무슨 수로 이리 들앉았다 말이란가? 핫다야. 만리상성도 쌌는데 뭐 그리 눈가를 뒤집을 것도 없거마는. 그새 또 달라진 거리를 용이도 바라보며 낯선 고장에 들어선 듯 공연히 찬바람이 이는 마음을 푹푹 눌러지르면서 주갑이 말에 비벼대듯 휘청거려지는 객담을 걸어보는 것이다. 참말로 참말로 걱정인디. 걱정은 무슨 걱정? 산 입에 거미줄 칠까봐? 몸뚱아리 하나 누일 곳 없을까 봐. 오는 동안 무관해져서 용의 어투는 무척 조잡하다. 거미줄 칠라 치면 입은 금세 땅 밑에서 썩어 있을 거고 잠자리야 한바다면 몰라도 대천지에 이내 한몸 누일 곳 없을랍디요. 그게 아니란께로. 그럼은
내 동포가 못 살아도 걱정이요. 잘 살아도 걱정이다. 그 말이여라오. 못 살면은 애간장이 타서 못 보겄고 잘 살면은 부러워서 줄인 창자가 띠끔띠끔 하는데 용이 걸음을 멈춘다. 그는 줄곧 걸으면서 국밥집을 눈으로 찾고 있은 것이다. 국밥집, 월선호, 뜨내기풍에 산에 서너 명의 책상다리를 하고서 국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월선은 가게방에 넋나간 것처럼 앉아있었고 송이가 가마솥에서 국을 푸고 있다. 주소방 술 한잔 하겄소? 마다할 사람이 있을 것이오? 용희는 가게 안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며 들어선다. 어, 언니, 아재가 오시오? 송이가 먼저 보고 월선을 부른다. 주갑이 맹해진 표정을 짓고 월선이 역시 용희를 보기는 보았으되 멍해진 얼굴이다. 용희는 말없이 집세기를 벗고 가게방으로 올라간다. 주갑은 어리더리타면서도 용희 곁에 바싹 달라붙듯 신발을 벗더니 방으로 올라선다. 들고 온 짐꾸러미를 한 구석에 밀어붙인 용희는 길다랗게 만들어 놓은 판 앞에 앉는다. 여기 술 좀. 월선이 얼굴이 순간 벌겋게 상기된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사람처럼 용희를 모르는 사람이면 손님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용희는 가게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월선에게 등을 돌린 채 주갑에게 술을 권하고 자신도 메마른 속을 축인다. 대체 어찌 되는 거 간디? 아까 들은 께로 아재라 하였는디? 저기 저 옆편네가 내 안사람이오.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술 마시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오? 보아하니 일은 제대로 돼가는 성 쉽고 마음을 놓아도 좋을 것 같고 하니 마지막으로 오늘 밤은 진탕 마십시다. 자, 주서방 술잔 비우라카이. 용희는 주갑의 술잔에 술을 그득히 붓는다. 그러나 주갑은 국밥집 안주인이 용희 안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무엇이 그리 불편한지 술을 마시기는 마시되 콧구멍을 후비다가 머리를 만지다가 발바닥을 쓸어보다가 어느덧 손님들은 한 사람 없이 다 떠나고 뻗치고 앉은 용이 뒷모습이 거북하였던지 송에도 온다 간다 말없이 가버렸다. 월선은 월선대로 이민애와 홍이를 움막에 남겨둔 것이 죄책이 되어 얼어 있었다. 형씨, 와 그라요? 이런 법은 없지라오. 경상도 법은 어떤지 모르겠소만 구중 궁궐도 아니겠고 아래 위치에 따로 거하는 것도 아니겠고 공짜 술이니께로 국으로 처먹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디 지척간 얼굴을 빤히 대하고 있음서 인사 한마디 없이 술만 퍼마시라 그 말씀이란가? 나 술 안 마실라요. 가랑잎같이 마르고 가뿐해 보이는 몸뚱이가 뒤로 훌쩍 물러서 앉는다. 아따, 얻어먹는 주제에 챙기는 것도 많다. 임자 여기 와서 인사하라고? 야, 오다가 만났는데 알고 본게 영파리하고도 아는 처지라. 또 고향이 전라도고? 주서방. 야, 이런께로 성이 반푼이나 풀리는디 어디 잡것이 굴러와갖고 신소리 하는 건가 생각했을 것이여잉. 미안스럽소. 용서하시게라오. 이리 배야도 나무 패라면 뵐 것이요. 밥하라면 밥할 것인께. 인사는 그만하소. 자, 술. 마시고 접어도 오늘 밤 아니면 못 마실게니. 다시 술잔이 오고 가는데 따라서 말도 수월잔이 오고 간다. 대체 어디다가 돈을 써놨기에 이 용정바닥에 집들이 이렇고롬 번듯번듯하게 들어섰겄냐.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인디. 하, 세상 조화가 참말로 희한치도 않소. 비렁땅 내 고향 두고 괴나리 보침 겨드랑이 끼고 떠나올 적에는 그놈이 그놈인디. 눈깔 세 개 박힌 놈도 없고 그놈이 그놈인디. 하참, 보따리가 보퉁이 되고 격방살이가 제집살이 되고. 그거 다 까닭이 있지. 까닭이 있다니까. 그만한 까닭이야 내 모르는 배도 아닌디. 와, 주갑이 자네 이런 국밥집 차렸다고 날 빗대하는 말인가? 어따야? 이건 어느 보에서 터지는 물이란가? 나중에 보고 놀래 자빠지지 말고. 하하하.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에 월선은 깜짝 놀란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웃음소리다. 웃음에 이어서 여보게 주모,
여기 술 좀 더 가져오라고 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주전자로 술판을 친다. 여보게 주모, 여보게 주모라니. 얼굴은 파랗다못해 실룩실룩 눈 밑에 근육이 떤다. 술을 담은 주전자를 가지고 갔을 때 용인은 힐끗 눈을 들어 월선을 쳐다본다. 험악한 눈빛이다. 불쌍한 것. 너에게 무슨 죄가 있노? 죄가 있다면 이내 이 용이라는 이놈한테 죄가 있지. 하지만은 너가 좀 당해 주어야겠다. 너는 세린 죄인이 계집이 아니니 말이다. 월선이, 야? 앉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월선은 엉거주춤 선 채 눈밑 근육을 파들파들 떨고 있다. 홍이 애미하고 홍이는 어디 있노? 야, 저. 저? 저라는 곳에 있단 말가? 어디 있노? 거기 움막에 있어. 움막에? 야. 그렇게 됐구나. 그렇기는 그럴 테지. 어찌 당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시오. 내가 점쟁이가? 남의 속을 알게? 너무하시오. 여기 있는 연놈들이 너무했지. 내가 너무한 건 뭐 있노? 오냐? 월선이 덕분에 내 계집새끼 잘 묶고 지내기야 했었지. 그걸 누가 모르나? 참말이제 당신 환장하였소? 주갑은 얄싹한 아래 위 입술을 마음 놓고 벌린 채 안사람이라 했다가 주모라 부르기도 한 이상 야릇하기만 한 이들을 번갈아 보기에 바쁘다. 네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득천을 해봐라. 자식 낳은 계집을 버리는가? 오만천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천대한다고 그 계집을 버릴 내가 아니란 말이다. 나쁜 년놈들, 젊은 거나 늙은 거나. 월선은 남부끄러운 것도 잊은 듯 퍼질러 앉더니 흐느낀다. 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용인은 벼랑간 상을 밝힐지라여 엎어버리더니 벌떡 일어선다. 아니, 형씨, 이게 무슨 짓이란가? 참말로 이게 무슨 놈의 행실이란가? 천하 명관도 알아야 송사온다 였는디? 그러나 이미 용인은 신발을 신고 가게를 나서는 판이었다. 이거 어쩐디야? 이런 날벼락은 내 생전 처음인디. 아주머니, 하다가 행여 용의를 놓칠세라 그도 집세기를 반쯤 끌고 급히 달려나간다. 형씨, 형씨. 아니, 어째 이런다요? 우는 개비요? 나 아무래도 사람 잘못 본 것 같소? 주소방, 와 그러요, 말어소. 나 정떼고 갈라고 그랬소. 이번에 눌러 앉으면 나는 개새끼거든. 암 개새끼, 소새끼, 사람 아니제. 정을 떼고 가는데도 유만 부득이제. 제 가숙을 두고 정을 떼고 가다니. 모르거든 말 마소.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백년 묵은 구랭이가 한 마리 이실기요. 그 구랭이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기출의 애미거든. 주소방, 계집도 그렇겠지만은. 주소방, 말허소. 주소방, 장기 안 들었소? 까매기 개기 먹었는 개비요? 낮에 말 안 합디요? 식구가 없다는 것하고 장기 안 갔다는 것하고는 다르제. 다르기는 뭐가 다를 것이요? 맹한 거 한 가지제. 하여간에 계집도 그렇겠지만은 사내한테도 기억머리 마주 풀고 법으로 맞는 옆인 내가 오래 살아주어야, 파뿌리 되도록 살아주어야. 계집이 팔자가 세도 안 됐겠지만은 산에도 팔자가 셈은 그거는 볼장 다 보는 기라. 산다고 살아도 그거는 부평초 인생인 기라. 어이구 취한다. 울음을 터뜨린다. 참말 환장하겄으라오. 어찌 이런디야? 이런 세상에 못난 산에 또 보겄더라고. 정떼고 가니라고 그런께 오는 거는 참견 안 했으면 좋겠고. 아이고, 아이고 빌어먹을. 산에 대기가 이렇게 어려운 긴가? 어, 다 왔소. 다 왔구마. 주서방, 귀창 떨어지겄소. 이제 다 왔구마. 이자는 보따리가 보퉁이가 되고 겹방살이가 제집살이 되고 그따위 주둥이는 안 놀릴 끼구마. 홍아, 이놈 홍아. 아, 아버지다. 홍이 총알같이 뛰어나왔다. 나 술 먹었다. 너거 애미 자빠져 자나? 아니요. 엄마,
엄마, 아버지. 거적을 걷고 용이는 움막 속으로 들어간다. 주소방 들어오소. 마음 놓고 여기는 큰 배 탄 것만 치나 편할기요. 주갑이 들어간다. 이민애는 쪽을 고쳐 빈혈을 찌르면서 부어 터진 얼굴이다. 그간 아이 어른 편안하시고요. 인혁 보기에 편안했겠소? 낯선 손님 주갑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보아하니 잘 자시고 잘 주무시고 얼굴이 봉덕가시겠구마. 봉덕각시요? 기가 막히요? 그래 월선이는 어디 가고 없다 말고? 자기 길 찾아갔지 어디 가기는 가겄소? 자기 길이라. 홍아. 예? 황주 사오너라. 여기 돈. 하며 용이는 10전짜리 돈 입을 홍이 앞에 던진다. 주서방 앉으소. 그러고 저기 앉은 옆인 내가 내 아들 어미요. 하자 이민애는 발끈해져서 저 자식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앞니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한데 무슨 주정은 주정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알긴 알고 이러는기요? 알지. 아니께 내일 짐 싸면 되는기라. 뭐라고요? 그러나 용이는 이민애에게 더 말을 시키지 않았다. 이민애는 용이가 옛날 몹시 두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을 막연하나마 느낀다. 말이 없어도 의사를 쫓을 밖에 없었던 사내. 한때는 남편보다 자식보다 돈만 있으면 보장된 앞날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민애에게 그 확신이 사라진 때문일까? 그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이 역시 3년간의 치사스러웠던 생활을 청산하기로 이미 굳게 마음먹고 돌아온 것이다. 밤이 깊어지도록 술을 마시던 용이는 차츰 말수가 줄고 주갑이 혼자 떠들어 대다가 언제 쓰러져 잤는지 거의 동시에 두 사내가 눈을 떴을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이민애는 움막에 남게 된 모자의 비참했던 꼴을 이모저모 마치 금강곳을 찾으려는 듯 두드려보고 내비쳐보고 했으나 용이 도통 대꾸가 없었다. 점심인지 아침인지 밥을 먹은 뒤 용이는 주갑과 함께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움막을 나와버렸다. 주갑은 신전을 하던 박서방을 찾아본다면서 가고 용이는 길상을 만나기 위해 서희 집으로 간다. 거의 집이 다 된 것을 보고 떠나기는 했어도 살림이 꽉 짜이고 사람이 살게 된 채소희의 거점. 늘씬늘씬하게 잡은 기와집은 용이 마음을 위압했다. 움막에 남아있던 이민의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서방 앙입니까? 점심을 먹고 나오던 응치리가 반가워한다. 언제 오시습니까? 어젯밤에 길상에 있나? 예꾸망 성님 방에 있습니다. 방이 어딘데? 저기 저 방입니다. 무식이 바빠서 나는 가겠습니다. 길상에 있는가?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영팔이 아재는 편안하시고요? 그럭저럭. 올라오시지요. 애기씨한테 인사를 해야겠지? 나중에 하시지요. 하여간에 올라오시오. 길상과 마주 앉은 용이 허리춤에서 곤방대를 뽑으려 하는데 담배여 있습니다. 하고 길상이 권련을 내어놓는다. 김은장께서는 안녕하시고? 네. 나 일간에 떠날까 싶어. 영팔이 아재 계시는 곳으로? 우선은 이번에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자네도 그런 말을 하나? 그러지 말게. 제가 어디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길상은 용이를 가만히 유심히 바라본다. 일간이라 하셨는데 언제쯤 떠나시려고요? 와? 용이 표정에는 준열한 것이 있었다. 용정에 온 이후 처음 보는 표정이다. 서로의 마음가짐까지가 전도된 것을 길상이 느낀다. 아직도 내가 애기시 선심에 매달려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눈빛이다. 아닌 게 아니라 길상은 용이를 위해 얼마간의 금전을 주선해보리라 생각하고 떠날 시기를 물었던 것이다. 국자가에 가서 청인 목파를 만내본 뒤 떠날까 싶다. 목파? 겨울 한철 벌목벌이나 해볼까? 그리 작정을 했네. 고될 건데요?
나는 아직은 젊다. 세상에 수월한 일이 어디 있을라고? 그러나 사서 고생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못할 것은 마음고생이제. 육신을 부리먹는 게 훨씬 편치. 안 그런가? 오장에 기름이 끼니께 인간이 더러워지더구마. 용이는 재떨이에 담배를 눌러 끈다. 길상은 태양할 듯이 용이를 응시한다. 용이 말에서 서희를 위시하여 자기에 대한 비난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용이는 이들을 비난했던 것은 아니었다. 월선을, 공로인을 비난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월선을 위해 가게를 마련해준 서희나 길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요, 월선을 두고 떠나는 마당에서 공로인이 용정에 있다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쩐지 우리 생각이 다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지? 뿔뿔이 다 흩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내 자신부터가. 얼굴이 안 좋구만은. 어디 몸이 아픈 거 아니가? 용이는 말허리를 잘라버린다. 나 장가들 생각입니다. 들어야겠지. 계집아이가 하나 딸은 과부요. 뭐라고? 나이는 23인가 4인가 얼굴도 반반하고요. 무신 그런 소리를 하노? 와요. 종놈한테 과부라면 제거 아닙니까? 와 니가 종놈고 종놈이라면 요즘 세상에 니답지도 않다. 하면서 용이는 서희와의 소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그래, 그곳에 간 일은 잘 되었는가?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서희의 보랏빛 생수 겹조거리는 제철이건만 삼배 고의적삼의 용이 몰골은 간밤에 술이 과했던 탄도 있겠지만 누추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있겠습니까? 삐죽하니 비어져 나온 듯 대코가 퉁명스럽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있겠느냐? 서희도 말꼬리에서 감정을 치켜올린다. 예, 본시부터 땅 파먹던 놈이 두더지 맹크로 땅 팔 일 말고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응? 송충이는 솔잎을 묵어야지 갈잎을 묵으면 죽십니다. 퉁명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노골적으로 비꼬며 서희 권위를 때려 부수려 드는 기색이다. 오만했던 서희 눈빛이 벼랑간 흐려진다.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게 있느냐? 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왜들 이러는 게지? 모두들. 작은 주먹으로 마룻장을 내리친다.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이 만주벌판에까지 왔더라 그 말이냐? 왜들 이러는 게지? 용이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하동 땅에서 의병이가 뭔가 일으켰으면 그게 어디 최참판댁을 위해 한 짓이겠느냐? 김훈장 그 늘기만 하더라도 길상이 역시 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단 말이야. 고향서 살 수 없었던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최참판댁 탓도 아니야. 왜들 빚준 것처럼 내게 감고 드는 게지? 흥분했으나 서희는 이민의 말을 꺼내지는 않는다. 사세가 불리하면 순임금이 독장사를 하더라고. 혈혈단신 계집아이가 사고 무친한 이곳에 있기로 어찌 인심이 여반장 간사스럽구나. 내리 두드리면서도 여전히 이민의 말을 꺼내지 않는다. 역시 서희는 지혜로움을 잊지 않았다. 이민의 얘기를 꺼내면 마지막 용이도 그렇거니와 자기 자신부터 용이를 다시 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는 때문이다. 용이는 끝내 변명 한마디, 항변 한마디 못한다. 서희 앞에서 물러난 용이는 그 집 담장을 끼고 걸어간다. 30년도 전의 일이다. 울고 가는 소녀는 용이 자신이었으나 홍이로 착각되기도 한다. 절에서 윤씨 부인 가마를 따라오던 까까머리 길상이 같기도 하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맞기만 해야 하느냐고 울부짖었을 때 도련님은 양반이고 너는 상사람 자식이니께 하던 어미 슬픈 눈도 생각난다. 참하게 생긴 노이, 서분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얀 얼굴의 노이가 죽던 날은 언제였던지 송곳 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이었었던가? 조그마한 시체를 거적에 말아서 지게에 얹고 곡괭이를 지팡이 삼아 뒷동산으로 올라가던 아비의 뒷모습. 비는 개이고 일렁이는 것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었던 듯 싶다. 쌀이나무 울타리 밖에 서서
치수도령은 울고 있었다. 치수도령의 얼굴과 그의 딸 서희의 얼굴이 번갈아 눈앞을 어지럽힌다. 길상은 용이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도련 길상은 종이 종을 부리면 시칼로 형문 친다더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가 본데. 지난 초여름 집일이 한창일 때 막둥이라는 젊은 일꾼의 면상을 쳐서 코피 쏟는 것을 보고 일꾼들이 길상에게 빗대어 한 말인데 그 말을 늘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모양이다. 모르고 하는 소리를 마음에 낄 거 없다. 과히 틀린 말 아니지요. 용이 아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 말씀이요? 나한테 유감이 없다 그 말입니까? 억지 쓰지 마라. 억진지도 모르지요. 네, 억지 쓰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이상 그렇지요. 이 댁에 있는 이상 나는 종이 종을 부리면 시칼로 형문 친다는 허물에서 벗어나진 못할 겝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용이 아재는 남이 뭐라 하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야 하다가 용이는 얼굴을 붉힌다. 남이 뭐라 하든 하기는 상관이 없겠지요. 내 마음 때문이겠지요. 전에 없이 네가 와이라제? 전에 없이 그럴까요? 떠나겄다. 설마 그 생각은 아니겄제? 그런 생각함시로 과부장가 들겄다 생각한 거는 아니겄제? 떠나고 싶지요. 어디든 말입니다. 오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지나간다. 인간 세상 오만 가지가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생각하면 머리 깎고 중대는 게 제일 편치. 다시 절로 들어갑니까? 길상은 쓰디쓰게 웃었다. 용이는 걸음을 멈추고 아까 길상이 건네준 권련갑 속에서 담배 한 가지를 뽑아문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거지? 떠날 것을 굳게 작정했건만 물론 이 길로 떠나는 건 아니었지만 발길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용이는 깨닫는다. 에라 모르겠다. 길켠 처마 밑에 가서 주질러 앉는다. 길폭은 넓지만 내왕이 번화하지 않는 뒷길은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다. 햇볕도 여름과 달리 튀질 않고 스며들어 있다. 말로는 다 못하지. 골백번을 말해보아야 그럴수록 마음과는 단판이지. 죽음은 육신이야 썩어서 흙이 될 끼지만은 마음은 남아서 허공을 떠다니까. 그런다 카더라도 썩는 송장하고 멋이 다를꼬? 살아서도 버블이 혼이 떠다닌다고 입을 열까? 어젯밤 월선에게 표독스럽게 군 것을 뉘우치는 것이다. 말로는 정을 떼고 가노라 그랬다 했고 여자를 위해 울기도 했으나 따지고 보면 운막에 남은 이민의 홍의를 위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그러는 편이 진심에 더 가까운 것을 모르는 용의는 아니다. 기억머리 마주 풀고 법으로 만난 여편네가 오래 살아주어야 파풀이 되도록 살아주어야 어젯밤 술 마시고 주가비한테 한 말도 생각이 난다. 법으로 만낸 계집하고 파풀이 되도록 살아심은 흥! 흥흥! 용의는 헛웃음을 웃는다. 월선이 무당딸이 아니었더라면 육례를 갖춰 혼인을 했더라면 떡판 같은 아들 샛별 같은 딸을 낳아 주었더라면 수수대 운막인들 이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다. 도깨비 방망이를 치면서 밥 나와라 하면 밥 나오고 옷 나와라 하면 옷 나오는 황당한 꿈이다. 밥 나와라 하면 밥 나오고 옷 나라와 하면 옷 나오는 도깨비 망망이 같이 황당하고 선심만 쓰게 돼 있는 하나님이란 도시 어딤에서 낮잠을 주무시는가. 홍수만 나지 않았더라면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액병이 돌지 않았더라면 전쟁만 나지 않았더라면 우둔한 자의 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도 다시 강청댁한테 정을 붙이고 월선을 잊을 수 있었더라면 부부상 늙은이한테 시집갔던 월선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월선이 또다시 마을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룻밤 실수 이민애를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 강청댁이 자식을 낳아주었더라면 죽지 않았더라면 회한 없는 세월이 어디 있을 것이며 세월과 더불어 가중되는 운명의 무게를 피할 자 그 누구겠는가. 그러나 수고는 싸움이지 복종이 아니기에 회한과 운명의 무게와 더불어 있는 자만이 영혼은 높은 곳으로
육신은 낮은 곳으로 그리하여 도깨비 방망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진실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과부장가, 길상이가 말이지. 한산애가 길 아래편에서 걸어온다. 홍서방, 걷어올린 바짓가랑이 일을 하다 나왔는지 뚜룩뚜룩 정맥이 솟아난 정강이를 쳐다보며 용이 불렀다. 어, 난 또 누구라고? 동포술에 갔다더니? 야, 그래서? 그래서 뭐 금송아지라도 얻어실 것 같소? 그야 천년묵은 동사민들 못 얻으란 법 없지. 하나님 눈이 멀었다면 모를까? 하나님의 눈이 멀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부처님만은 아무래도 눈이 멀은 모양이오. 그거는 무슨 소리요? 그놈의 운웅사 중놈이 세상이 망쪼라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지. 송시댁 알지요? 이서방도? 송시댁이라면 상의 학교이. 그렇지. 꽤 인심도 쓰고 한 집안인데 그대 어른이 중풍으로 알아놓은 뒤는 집구석이 콩가루가 된 모양이오. 그럴 리가 있겠소? 송 선생님은 우리 아 선생님인데 착실하고 잘난 사람 아니오? 그 동생 얘기가 아니오. 아직 장가 전이니 별 문제고 그댁 며느리 얘긴데 별의별 해괴망측한 소문이 떠돌더니만 결국 끝장을 보기는 본 셈이지. 어찌기에 그러요? 운웅사 중놈을 붙어 묵었더라 그 말 아니오. 뭐라고요? 얼굴 반반하게 생긴 개집치고 행토 없는 게 없더라고. 저렇게 되면 그 집구석도 쑥밭이라. 아무리 그렇지만은. 아, 바로 며칠 전에 운웅사 중놈이 몰매를 맞고 쫓겨났어도? 덕분에 부처님은 촐촐하게 굶고 계실 터인즉 부처님 눈이 안 어둡고서야 그 고생이겠소? 중이 계기 맛을 알면 뭐 우떳탁 하더만은 법당에 파리 떠날 날이 없다 그 말인데 빌어먹을 멀쩡한 상투 달고도 평생 코맹맹이 계집 하나 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놈의 팔자. 하기야 이서방 경우는 다르지. 홍서방은 곁눈질을 하며 씩 웃는다. 요새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 용이 말을 돌려버린다. 사람 괄시하노만. 야? 아 그래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으로 보입디까? 얼굴에 안 써붙이시니께. 홍서방은 만족스럽게 몸을 좌우로 흔들어대다가 짤막해진 꽁초를 버린다. 돈을 댄 사람이 있어서 엿도가 다시 차렸수다. 그거 잘된 일이구마. 개미 쳇바퀴 도는 격이지 뭐.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서방도 거썩 잘 됐구먼요. 거기야 계란 노른자 위 아니오? 게다가 공짜로 얻은 가게요. 부자 되기는 따놓은 당상. 옛말에도 불난 자리는 재수가 있다더구먼. 갈구리로 돈 걷게 생겼소? 용인은 비웃음을 띄었다. 남의 일 같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실없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고 박서방은 요새 뭐하는고? 그놈의 늘 푼 수 없는 갓밭이 노상 그렇지요. 지 말로는 용정이 집일 끝나면 판자벽이라도 둘러쳐놓고 가게를 내겠다는 건데 장사하기가 싫은 모양이라. 그래도 생업인데? 해골 바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보기가 딱하더만. 하기는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 고생이지. 이놈의 갓밭이 바꿔야 배운 도둑질이나 해 할라치면 미천을 벌어야지 해볼 줄 웃는데. 흥, 주변 머리 없는 자식. 일은 어디서 하는데요? 거 왜 전당포 뒷편에 있던 지씨 그 양반 집 자리에 지금 큰 기생집을 짓고 있거든요. 기생집을? 아마 가을까진 그 집 일이 계속될 모양인데 말이 많더구먼. 땅을 판 지씨도 욕을 먹는 모양이고. 왜 그런고 하니 뒷돈을 대주는 게 외놈이라는 게요. 서울서 기생 데려다 장사할 사람은 조선 사람이지만 그러니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지. 사단이 있는 집이구만. 기생 천명이 온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이쿠 내가 너무 오래 짓거렸구만. 해도 짧아지는데 움직여야 먹고 살지.
홍서방은 우쭐우쭐 걸어가 버리고 용의도 일어선다. 전당포 뒷견 지씨 집터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주갑이 혼자 뒷짐을 지고서 바삐 움직이는 일꾼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일꾼들의 몸들이 좋아서 그랬던지 주갑의 목은 몹시 길어 보였고 박서방의 모습은 눈에 띄질 않았다. 주소방, 오메, 어찌 온다요? 검버섯이 핀 얼굴에 가물가물 웃음기가 번진다. 큰애기 길이라도 안 잃었는가 싶어서 왔거마는. 우라부지 같은 소리를 혀? 뭐라고 있어? 구경하고 있었어라오. 박서방은 안 보이네. 저기 안쪽서 흙 파는 개비여. 맞냈소? 잠시 나무 일 허는디 지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할 일 없이 어정거리고 있었지라오. 용인은 맞은편 처마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따라온 주갑이 홍서방이 그랬던 것처럼 용이 옆에 털썩 주저앉는다. 형씨, 불각처 생각이 나는디 기집이란 유물이란께? 저 집을 짓는 것을 보니 기생집이라 허니 말이오. 피 빨아먹는 깍다구 같은 기집들이 모여들겄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 아니겄어? 내가 복밀구에 있을 적 이야긴디. 하참, 그 불쌍한 광부들 땀뺀 푼돈을 노리고 깍다구 같은 기집들이 모여든단 말시. 나도 푼푼 절용해서 모은 두냥을 곱다시 빼앗기지 않았더라고. 처음엔 신세 타령으로 사람 풀을 콱 지기놓고 다음은 살짝살짝 피암시로 간장을 녹여놓고 다음은 심센놈 불러다가 몽댕이질 헙디다요. 그래 내가 은 두냥을 어떻게 빼앗겼는고 허니 심센놈들 몽댕이질에 그만 항복했다 그 말인디. 심이 없인께로 매미사 감옥날에 차릉맨치나 단단이었지만은 무신수로 당할랍디요. 더 있다가는 개우 붙어있는 살가죽도 남아나지 않겠다 생각하고 주랭랑, 형실 맞네 여기 앉아있는디. 참말로 인생이란 일장춘몽이라. 그 일이 지금은 까마득커요잉. 하하, 용이도 따라 웃는다. 그놈의 은 두냥만 있어심은 홍이 그놈아 눈깔상 사탕을 사주는 긴데 그 빌어먹을 깍다고 같은 기집년 밑구멍에 쑤셔 넣었으니 지기랄 어른 체면이 말도 아니란 말이오. 주갑은 하늘을 쳐다보며 빙글빙글 웃는다. 그럼은 내 돈 10점 빌려줄 것이니 사탕 사주소. 용이 웃음을 머금은 채 주머니 끈을 끌으려 하는데 그렇다면 그 국밥집 아줌씨 밥값은 한 통도 사주고 싶소잉. 슬쩍 곁눈질을 한다. 시시한 소리. 그럼은 다 집어치우소. 끌으려던 주머니에서 손을 떼는데 그러나 용이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주갑이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태평해진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집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다. 이놈 새끼 무슨 잔소리야? 품싹 정한 대로 주었으면 그만이지. 어제도 중얼중얼 턱주가리를 놀리더니 오늘 또 뭐 어째? 캡을 쓰고 단꼬바지를 입은 사내가 누나를 굴리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아니 그리 화만 낼 것도 아니란 말이오. 경위가 그렇지 않다 그 말 아니오? 상투가 헝클어지고 몸집들이 좋은 일꾼들 속에 유독 볼품없는 사내 박서방이다. 개나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어. 따타부타 씨부려봐야 허기밖에 들 게 없어. 딴 데서 한 푼수가 있는데 생각들 해보시오. 장골이 온종일 일을 하다 보면 힘도 붙이고 국수 한 그릇 막걸리 한 잔이라도 마셔야 허리를 필 것 아니겠소? 그럼 딴 데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냐? 못가게 누가 잡았나? 재수 없이 왜 자꾸 이 지랄이야? 일꾼들의 일손이 느적느적해지고 행인들이 선언 모여든다. 아니 저 딱갈모자 쓴 자가 누구다요? 엉덩이를 돌고 일어선 주갑이 길가다 멈추고 시비 구경을 하는 사람에게 묻는다. 글쎄 도금 맡은 모행인데 나도 모르겠음. 차린 꼴로 봐 무식이. 왜 무르 많이 퍼마신 것 같소꼬망. 행인도 단꼬바지를 입은 사내를 좋지 않게 바라본다. 여기 다 물어보면 알게요만 나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오. 그러니 뭐 술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뒷바라지할 여인네들이 없어서 점심을 안 내놓겠다는 것은 알만한 얘기요만 술이야 술집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겠소? 출출한데 한 잔씩 들이켜면 일도 신이 나서 많이 할 게고. 박서방은 눅진눅진하게 물러서질 않는다. 이놈 새끼가 도대체 너 뭐길래 뭘 믿고 이러는 게지? 허허 참 믿을 곳이 어디 있다고? 뭘 믿는 단 말이오? 본시 술은 즐기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소? 경위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요. 엇비슷하게 되풀이 되는 얘기에 사내는 사내대로 화통이 터졌는가? 이런 벽창호 같은 이 건방진 새끼야. 주먹을 쥐고 박서방의 면상을 내리친다. 박서방이 퍼썩 쓰러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추갑이 달려간다. 어느덧 그는 사내 뒷덜미 양복깃을 낚아챈다. 아, 아니. 사내는 목을 흔들어대며 돌아서려 한다. 그러나 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눈알만 뒤로 돌아가고 목은 삐딱하니 기울어 마치 목병 앓는 사람의 꼴이 되었는데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진다. 용이도 껄껄 웃는다. 넌 누구야? 누구긴 조선 사람이여라오? 이 새끼 죽고 싶어 이래? 엄살도 가지가지란께. 못 놓겠어? 놓는 거야 어렵자는디. 보아, 허니 나이도 많틀 아는 개비여? 쇠가 굳은 것도 아닌 개비여? 곰배팔도 아닌 개비여? 헌디 어찌 입정은 그리 더럽고 손목대기는 방정스럽다요? 구경꾼들은 또 웃는다. 일꾼들은 숫제 일손을 놓고 모여든다. 보둥거리다가 간신히 빠져나간 사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다. 이 새끼! 핫다! 천지간에 새끼 아닌 게 있더라고.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조선놈 새끼냐. 하, 이거 아버지한테 미안스럽소잉. 용서하시시오. 아무튼 조선 사람 새끼나 외노무 새끼나 그거는 구별되야심은 쓰겄소잉. 딱갈모자 썼다고 까불지 마시라 그 말인디. 이 새끼 수상한 놈이구나. 사내는 위신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 수상하기사 인역 아닌 게라오. 꼴을 보면 알조다 그 말인디. 얼마의 도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소만 내 보기에는 도급 맡을 만한 인재도 아닌성 싶고 내 이런 형편은 다소 안다 그 말이여. 궁사판이라면 안 댕겨본 곳이 없인께로 눈치 하나 벌었제. 물어보나마나 뻔이여. 도급 맞는 인재라면 이렇그름 곤장어지는 않다 그거여. 십장이제 십장. 허니 술값 점심값을 인역 개비에 넣어버렸다 그거여. 뻔이여. 뻔하다 그러단 말씨. 파랗게 질렸던 사내 얼굴이 순간 홍당무가 된다. 이놈 새끼 죽어봐라. 미치광이처럼 벽돌이 쌓인 더미 쪽으로 몸을 돌린다. 벽돌 하나를 짚는 순간이었다. 크다만 집새기시는 발이 벽돌 집은 손을 밟는다.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험악해진 일꾼들의 눈이 밟힌 손으로 집중되고 주갑은 내리 짓거리고 있었다. 모두 복수여 복수란께로. 한 공사판에서 함께 품일 판달라 치면 같은 처지 한 형제 같은 처지 아니더라고. 합심을 해야 할 것인디 한 사람은 매를 맞고 다른 사람들은 구객만 오고 어디 이런 인심이 있을 것이오. 다같이 손해보는 처지랄 것 같으면 다같이 따져야 그래야 되는 것인디. 벽돌은 짚지 못하고 간신히 손만 뽑아낸 사내 겁에 질려서 사방을 둘러본다. 빙 둘러싼 일꾼들의 눈에는 살기가 돌고 그 살기에 기름을 붓듯이 주갑은 여전히 짓거려대고 있다. 사내는 잽싸게 인부들 울타리를 비집고 뛰어간다. 뛰면서 이 개새끼들 영사관에 알려서 혼다름 내줄 터이니 꼼짝 말고 있어. 굿한 뒤 날장구 진단께. 주갑이 사내 등을 향해 응수한다. 그러고는 허허허허 하고 웃는다. 구경꾼 일꾼들도 웃는다. 박서방은 뒷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좀 도덕이요, 좀 도덕. 두고 보란께. 내일이면 점심값, 술값이 나올 것이요. 좀 도적이란 본시 겁이 많으니께. 좀 도적이란 의뢰 계집이나 아새끼들, 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분 이분 건드리는 불쌍한 친구란께. 뭐 연장 들 것 없이 손목대기만 한 번 밟아주어도 간이 오그라들어 실기고